자, 먼저 선익 시스템입니다. 무려 38.16%의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윈팩 25%의 수익률, 그리고 코인테크가 11.95%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세 종목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대응 전략이 궁금해집니다. 뭐 한 종목만 하셔도 되고 다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어떤 종목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일단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우리가 이제 종가상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더 낮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보였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꾸준한 이제 우상향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에 대한 가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윈팩이 현재 공격수로 상당한 네. 역할을 해줬고 소리 없이 강하다. 뭐 그런 선수가 바로 이 윈팩 선수가 아닌가. 사실은 저 자리는 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자리지 않습니까? 네, 네. 강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아닐까 싶기도 그렇죠. 같아요. 이게 연봉에 비해서 너무 잘하죠, 사실. 그래 지금 현재 이 윈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스포트라이트는 못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대신에 이제 상단에 있는 2,600원 이런 자리는 한 번에 저항 구간을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더욱더 강한 시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명심하시면서 좀 지켜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마찬가지로 수비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코인테크. 자, 우리가 이 코인테크 선수가 이제 지난주에 교체 선수로 들어왔던 선수인데 최근에 이제 LG화학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지금 다시 한번 더 캐파 증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법인에 대한 증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폴란드 법인에 대해서 먼저 발주가 들어갔던 업체가 2018년도에 바로 이 코인테크거든요. 그런 추가적인 발주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저 효과가 상당히 나타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보자. 네. 오늘 일부 조정이 나왔지만 이거는 건전한 조정에 대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선수들이 대부분 다 저희가 급등한 종목보다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눌림목에서 사실 매집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시간이 또 지날수록 또 선수들이 상당 부분 성장성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되는 모습까지 우리가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관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노 감독의 빨간면 FC 선수들을 보면은 수익률을 네. 강하게 보여줬던 세 선수들 보면은 수비수와 공격수 미드필더가 골고루 예.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어떤 특별한 전술이나 뭐 이런 게 있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네. 뭐 기대했던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오면 터트려 주는 네.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시간이 왔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전술적으로 운이 좀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일단은 운이 네. 제가 좀 강운인 것 같습니다. 운이 일단은 좋은 부분인 것 같고 거기서 조금 더 보탠다면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시세를 낼 수 있는 선수를 고르는 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이 선수를 지켜보고 있다면 이 선수가 수익이 날 거야라는 선수들로 구성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뭔가를 내일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기보다는 꾸준한 수익과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아, 이 선수는 반드시 그래도 올라갈 거야라는 선수가 또다시 큰 활약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선수들 몇 면을 좀 더 확인하시면서 좀 지켜보신다면 또 이번 주가 골을 못 넣던 선수도 다음 주 또 골 넣을 수 있는 거니까요.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들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이번 주 새로 교체된 선수들 이제 만나봐야 되는데 이번 주는 두 선수밖에 교체를 네. 안 하셨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지금 11명의 선수들이 보통 세 선수들을 교체를 하시는데 네. 두 선수만 하셨다는 거는 지금 우리 팀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만족하고 계신다. 네, 사실 뭐 교체도 안 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시청률을 위해서. 좀 더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군을 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좀 선수들 준비를 했고. 그렇다면 지금 후보군에 있는 선수들 굉장히 많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선수들 많으신데요. 그런 선수들도 또 공개방송상에서 우리가 주식 강의를 통해서 또 몇 종목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공개방송 온라인 무료특강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제가 이거 홍보 살짝 도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8338로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거기다 뭐 이상노 감독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 링크만 클릭하시면은 바로 네. 온라인 무료 특강으로 입장할 수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새로 편입되는 선수, 어떤 선수와 교체가 되는지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비수의 변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SK 케미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BMT 선수가 네. 나가게 됐고요. BMT 선수는
뭐 교체된 이유가 뭔가요? 휴식인가요? 아니면은 뭐 네. 방출 선수는 없잖아요. 지금 워낙 좋으니까 네, 활약이. 뭐 잠시 좀 쉬게 하고 어차피 수익률이 나 있는 상황에서 잠깐만 좀 쉬고 이번 주에 또 특성상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우리가 백신 관련해서 종목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2월 달에 백신 공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번 주가 아니면 우리가 백신 관련주 공략이 좀 힘들다고 판단해서 그 백신 관련주를 한번 편입을 해봤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SK케미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지분을 일단 98%를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그렇죠. 노바백스에 대한 백신을 지금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고 얼마 전에 안 좋은 뉴스가 한 게 나왔었습니다. 바로 유럽에 공급을 하기로 한 인도 공장에서 지금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생산량 60% 감소했다는 뉴스였는데 다만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현재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우리 국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백신에 대한 캐파가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기업들이 백신에 대한 CMO 관련된 위탁 생산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선택하면서 한 가지 고려했던 것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아시아 전 지역까지도 이 한국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기업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를 선택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백신에 대한 직답 영향력이 어느 정도 올라온다면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재평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올해 안에는 또 상장에 대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SK케미칼에 대한 주가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준비된 그림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된 그림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그림을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4페이지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SK그룹에 대한 지배구조가 나타나는데 자, 이 SK그룹의 지배구조를 봤을 때 우리가 SK디스커버리 안에 SK케미칼이 속해 있고 SK케미칼에 대한 지분을 바로 지금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와 엮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배구조상은 SK그룹과는 별도로 지금 운영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그림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네. 제 최창훈 부회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단에 SK디스커버리가 내려가고요. 거기 SK케미칼 하단에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지분이 있습니다. 지금 SK가 4대 중점 사업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SK케미칼에 대한 재평가가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는 이 SK케미칼에 대한 부분 한번 기대를 해보자. 대신에 지금 고가 권역인데도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작년 4월 달에 한번 신중한 기업 선택을 통해 가지고 야, 이 기업은 상당 부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이 방송을 통해서.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아니면 또 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여기서 신고가를 가버리면 또다시 매수를 하기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SK케미칼 좋은 추억이 있는 만큼 이번에 다시 한번 더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교체된 종목 SK케미칼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은 미드필더의 교체가 있습니다. 네. 모토닉 선수가 새로 영입이 되었는데요. 그전에 일단 다우기술 선수가 아웃이 되고 네. 모토닉 선수가 새롭게 들어왔는데 다우기술 선수 또한 지금 휴식이 네. 주식을 주신 거죠? 뭐 일단 수익권이고요. 다우 기술도 다만 생각보다는 이 리드미컬하게 좀 안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또 대형주 같은 경우에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형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신다면 긍정적인 효과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오늘 모토닉 선수를 교체했던 것은 이번 주에도 저희가 높은 수익률을 한번 찍어보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모토닉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름부터가 느낌 오지 않습니까? 모토닉입니다. 네. 우리가 그 예전에 그 만화 같은 거 보면 이제 모토에 달린 또 소닉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른데 이 모토닉도 그런 효과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에 대한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현대차에 대한 생산에서 이제 수소차에 대한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 부각을 받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친환경차 관련해 가지고 현대차 그룹에서 얘기하는 것이 2025년도까지 약 44종에 대해서 확대를 할 것이다. 연간 판매수를 늘리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모토닉이라 좀 보시면 되고요. 네. 준비된 그림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자동차 그림을 잠깐 한번 틀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그림을 보시면요. 국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 거기에 따른 부품주들이 최근에 대부분 다 상승세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뭐 모토닉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 모토닉에 대한 연구개발 현황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이 2020년도 7월달, 8월달에 연구기간이 만료된 부분 자체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수소 관련된 연구개발이 상당 부분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 현재 꾸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었고, 2017년, 18년, 19년, 20년도까지 약 4년 동안 기술이 상당 부분 축적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보다도 수소 관련주 안에서도 이 모토닉에 대한 성과는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인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친환경 관련된 자동차 기업들 중에서도 이 모토닉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신고가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요. 이 모토닉에 대한 재평가 한번 기대해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교체될 선수들 SK케미칼과 모토닉 두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하신 두 선수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 외에 지금 굉장히 뜨거운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네. 잠시 후 11시부터 네. 온라인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으시죠? 여기서 네. 또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뭐 일단은 지금 현재 코스닥이 뭐 우리 오늘 그 가족분들도 얘기하시는 게 1000포인트 가느냐 안 가느냐를 궁금해하시던데요. 저는 1000포인트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좀 판단하거든요. 우리가 1500포인트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지수 포인트니까요. 대신에 그렇게 갈 때 우리가 소외가 되면 안 되죠. 소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이끌 수 있는 종목은 뭐가 될 것인가에 네. 대해서 함께 의논해보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 있을 온라인 무료 특강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자, 공격수 교체 선수는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RF세미 선수도 저희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수인가요? 네, RF세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수익이 상당히 올라왔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약 10% 가까이 지금 수익이 올라와 있는 선수인데요. 물이 조금 올랐다 봐야 되죠. 자, 이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항상 얘기 나오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폰 칩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오늘 뉴스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느끼실 수 있었겠지만 뉴스 중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모자라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 이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을 했느냐.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수요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차량용에는 반도체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반도체의 쌀이라고 하는 MLCC도 상당 부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RF세미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MLCC가 내장된, 탑재된 전 현재 ECM칩을 만들고 있는 업체라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차에 15,000개 그리고 스마트폰에 1,000개씩이 들어가야 되는데 MLCC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런 RF세미에 대한 재평가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자, 우리가 개별주 관련 종목군들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거든요. 준비된 그림 잠깐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림 보시면 바로 이 빅스비, 바로 음성인식 관련한 마이크로폰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이 약 1,000개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반도체 수요, 그리고 MLCC에 대한 수요는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MLCC 관련된
우리가 RF 세미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3분기까지 투자가 이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 종목도 지금 아직도 매집 구간이죠. 신고가도 가능한 자리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